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! NBA.com이 업데이트된 파워랭킹을 발표했습니다. 1위 피닉스 선즈, 2위 보스턴 셀틱스, 3위 멤피스 그리즐리스, 4위 밀워키 벅스, 5위 댈러스 매버릭스 순이네요. 과연 이 중에서 우승팀이 나올까요? 폴 조지는 이번 주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내일 유타와의 경기는 현재로선 퀘스천어블 상태네요. 드디어 돌아오는군요, 파울 게오르그. 르브론 제임스가 뉴올리언즈전에서 당한 발목 부상에 대해 언급했는데요. 그는 당시 그 상황이 굉장히 끔찍했고 자신의 폭발력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. 부상 이후에는 계속해서 퍼리미터 공격밖에 할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네요. 왼발 부상으로 1월부터 계속해서 결장했던 마일스 터너가 결국 잔여 시즌을 모두 결장하게 되었습니다. 보스턴 빅맨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왼쪽 무릎 반월판이 파열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. 분위기 좋은 보스턴에 왜 이런 악재가? 정말 안타깝군요. 테일런 호튼 터커의 트레이드 가치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. 4에서 5년 정도 안에는 좋은 선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이고 2023년엔 자유계약 시장으로 뛰어들 확률이 더 높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!